오늘은 152쪽 육사효 할 차례지요. 육사는 부풀리 휘겸이니라. 사거 상체하야 설근 군위하고 육오지 군이 오이겸유 자처하며 구삼이 우유대 공덕하야 위상수임 중소종이연을 이기거 기상하니 당공외 이봉겸덕지군하고 비손이 양도겸지신하야 동작시비 부소불리여 휘겸야람 비는 시포지상이니 여인수지휘야람 동식진퇴에 일시기겸하니 개거타구지지하고 우제현신지상고야람 유이득정하야상이능하니 기점이 무불리의람 연이나 거구삼지성구로 개이갱당달휘기겸하야 이시불감천지의야람 상알무불리비겸은 불위측야람 범인지겸이 유소의시람 불가타기의야니 여유고혹용침벌이시야람 유사 이처 근군지지하고 거노신지상구름 범소 동작이 미불리여시겸이님 여시연후의 중어법칙이란 고로왈 불위치견임 위득기의야람 이제 겸계를 가만히 한번 헤아려 보세요. 지산겸이랬지요, 그죠? 지산겸이니까 위에는 지, 밑에는 산. 산은 간상년이니 유일하게 구삼요 하나만 양효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음효인 되지요. 그 중에서 현재 육사효는 그 양효 구삼효가 인정받고 거기서 어떻게 보면 대장 노릇을 하는 건데 여기 육사효는 그 사람 바로 위에 있어. 그리고 자기 위에는 또 겸손한 겸손한 임금이 계셔. 바로 밑에는 공신이 있고 그 사이에 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진두지휘하고 이렇게 하는데 손으로 막 이렇게 겸손함을 표시하면서 다니는 그런 거예요. 무불리 휘겸이니라. 겸손함을 이렇게 시행하고 휘점에 다녀도 이롭지 않음이 없다 이거죠. 사거 상치하야 이 육사효니까 내께 외께로 말할 때 외께 즉 하체와 상체로 말할 때 상체에 있어서 절근 군위하고 아주 임금의 위치와 아주 가깝고 유고지 군위 또 유고의 임금이 우이 겸유자차하며 또그 임금마저도 겸손하고 부드러운 것으로서 자처를 하고 있고 또 자기 밑에 있는 구삼이
우유태 공덕하여 또 큰 공과 덕을 가지고 있어서 위상소임 중소종이어날. 그래서 위에 계신 임금도 신이 많은 바가 되고 그 구산으로요. 중소종 또 많은 음효들이 즉 많은 신하들이 그분을 존중하는 바가 높이는 바가 되거늘 기거 기상하니 이 육사효의 위치는 자기가 그 구삼효의 그 듬직한 그 사람 바로 위에 있으니 당공외이봉겸덕지구나고 마땅히 공손히 겸덕의 군주를 받들어야 되고 그 공외 공손히 그 겸덕의 군주를 받드는데 두려워해야 되고 비손이 양노겸지시나야 또 아래로는 그 노겸 그 공로가 있으면서도 겸손한 그 신하한테 양보하고 낮춰야 돼 그 사람한테 해야 되는 그런 때를 당해서 동자 시위 움직이고 무엇을 하고 시행하고 하는 것들이 동작 시위가 무수불리여 휘겸나라. 휘겸하는 데에 이롭지 않은 바가 없는 입장이다. 다시 정리를 하면 위에는 겸손하고 부드러운 그런 임금이 계시고 아래는 또 공로가 있으면서도 겸양을 하는 그런 신하 위에 자기가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그런 입장이 된 겁니다. 휘는 시포지상이니 여기 휘두를 휘자는 시행하고 배포한다, 선포한다 하는 그런 상이니 여인수지휘하라 마치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손을 흔드는 것과 같다 해가지고 동식진퇴에 움직이 동식 동은 움직이는 거고 식은 가만히 있는 거고 진은 나서는 거고 퇴는 물러서는 거지요. 이게 행동 모든 것들을 말하지요. 필시기겸이니 반드시 그 겸손한 덕을 시행하니 개거 다구지지하고 왜냐하면 두려움이 많은 그런 입장에 서 있고 제 현신지 상관하라. 그 현명한 신하의 바로 윗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그러니까 동식진퇴에 필시기겸하는 그런 입장이 된다는 거죠. 유의 득정하여 그 자질은 유순한데 유순한 자질로 음자리에 있으니까 유의 득정해서 부드러우면서도 바른 위치를 얻어서 상이 능하니 위에 높은 자리에 있긴 하지만 자기 밑에 있는 구삼효한테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어요. 낮추는 겸덕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 상이 능하니 기점이 부분류이라. 그러다 보니까 그 점괘가 이롭지 않음이 없게 된다 이거죠. 연이나 거 구삼지 상고로 그러나 구삼효의 윗자리에 있기 때문에 개이 갱당 발휘기겸하야 경계하기를 또다시 그 발휘기겸 그 겸손함을 발휘해서 이시 불감 자한지라 해서 감히 자안 스스로 편안할 수 없다라는 뜻을 경계한 거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위에도 부드러운 임금이 계시고 밑에는 또 공을 이루고서도 겸손하는 사람 사이에 있으니까 자기는 손으로 아 나는 이거 겸손 나는 이거 내가 감당 못해 이렇게 손으로 휘저으면서 겸손하게 처신을 해야 되는 그런 논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불리 휘겸이라는 것도 늘상 이 사람은 말끝마다 겸손한 말을 내고 손으로도 아 나 잘 못해 이렇게 겸손하는 그런 표신을 하는 그런 자리가 휘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위에 임금도 겸손하고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은 또 공로가 있으면서도 겸손을 하니 그 사이에 낀 내가 괜히
푼수처럼 떠들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말이에요. 상활 무분리 희겸은 상에 가로되 그 희겸하는 데에 이롭지 않음이 없다라는 것은 불이측이라 법칙을 어기지 않는다는 거다 이거죠. 범인지겸이 유소의시라 무릇 사람들의 겸양이 마땅히 베풀 바가 있는지라 불가 과기의 아니 그 마땅함을 넘어서서는 아니리니 여유고 예를 든자면 유구효가 혹용침벌이시하라 혹은 침벌을 쓰미 좋다라고 뒤에 나오는데 그런 예가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이제 육사 입장에서 침벌이 안 된다는 거지 유구 입장에서는 침벌이 가라고 쓴 거예요. 유사 이처 근군지지하고 오직 사유는 임금과 가까운 지경에 처해 있고 거 노신지상고로 또 그 공로가 있는 신하 윗자리에 운거하고 있어요. 코로 그러므로 범소 동작이 그러다 보니까 그 무릇 일반적으로 하는 그 동작들이 미풀리어 휘겸이니 휘겸하는 데에 이롭지 않음이 없으니 여시연위의 중어 법칙이라 이렇게 한 다음에라야 법칙에 맞는다 이거예요. 중자는 맞을 중자예요. 고로왈 불위측이 아니 그래서 법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으니 위 듣기 의하라 그 마땅함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본의는 언불위가라 말하되 허물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다. 이거죠.